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화성인더입니다. 코드 번호가 06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화성인더는요, 제가 예전에 계속해서 했던 종목이고요. 아마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 이 종목은 최소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까지는 갈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거의 뭐 8,500원까지 지금 올라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하고 싶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 번만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현재 분석하고 있는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100%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성인더 정말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죠. 아무리 비싸도 매수가가 7,000원 넘어 안 가면, 7,000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장기 보유해도 괜찮다, 수익 날 거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8%나 올라와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이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쨌든 제가 말했던 그 목표가, 제가 보는 목표가, 늘 말했던 목표가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는 차익 실현 좀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방송을 한번더 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인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 드렸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824억 원, 2020년도 실적입니다. 824억 원, 당기순이익이 499억이나 될 정도로 사실은 굉장한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6%고요. 여기 보시면 ROE가 10%가 넘어갑니다. 부채 비율이 128%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재무가 조금 더 좋아졌다. 당좌 비율 70%로 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 유보율도 1100%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 BPS도 66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안을 했을 때이 회사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뭔가 특별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예전부터 기관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더 불기등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굉장한 거래량까지 실어놨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상승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이 신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내일 하락이 조금 나와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반갑다. 화성인더가 뭐 하는 회사냐?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신발 만드는 회사다. 신발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계 점유율 1위가 어디냐?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저 역시도 나이키 운동화를 신어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 이두 개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 화성인더는 나이키는 아니지만 아디다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화성인더는 지주회사가 되겠고요. 지주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8%까지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화성 인더가 올라가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 밑에 자회사가 화성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은 아다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디다스 매장에 가가지고 운동화 상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화성 엔터프라이즈라고 아마 적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아디다스의 신발이 여기 화성 엔터프라이즈에서 100% 만들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동화의 상표를 우리나라 아디다스 매장 있죠. 거기 가셔가지고 상표를 본다라고 하면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적힌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같이 갔을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 합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화성 인더는 8%까지 올라왔다. 제가 왜이 9,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드렸냐라고 하면은요, 충분히 기업의 가치는 9,000원도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전에 9,000원 가격에서 이렇게 미끄러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시 9,000원 근처 가게 되면은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때 내려올 때 뭔가 이슈가 있었나? 그렇지 않다.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빠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회복하는 듯이 보였다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다시 6천원, 7천원 아래까지 크게 밀렸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9천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내려올 수도 있다. 너무 욕심만 안 부린다라고 하면 이 화성 인더 본인한테는 가장 괜찮은 종목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화성 인더에 대해서 그때 제 방송을 보시고 같이 투자로 중장기 가보자라고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 여기 아마 평균 단가가 7천원 아래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 15% 15%에서 20%까지는 아마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익 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치 투자를 하신 분들의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와주니까 굉장히 반가워서 한번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어떤 종목 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고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주가라는 게제 생각과 또 다르게 갈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승이 굉장히 저는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내려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요. 보시기 전에 앞서 가지고 공지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이용하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은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금요일 미국 시장 휴장이었기 때문에 휴장이라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부터
전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려 보시면 9시가 되면은요,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장 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요,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